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란지오그래피디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키우고 있는 절지동물들을 찍어서 올리는 영상 말고 따로 이제 컴퓨터로 좀 정보 제공 겸 좀 자료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따로 작성을 해서 영상으로 올려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이제 처음 타란툴라를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타란툴라를 입문을 했지만 사육 경험이 짧으신 초보자분들에게 과연 입문하기에 좋은 타란툴라의 기준은 무엇이고 어떤 타란툴라가 입문으로 하기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키워오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사육 경험과 생각이 좀 반영이 많이 된 그런 자료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자 타란툴라를 입문하는 데 있어서 선택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관찰하기 좋아야 됩니다. 지금 버러우성 타란툴라들을 비추라고 써봤는데, 자 버러우성 타란툴라들은 땅에 숨어 있는 타란툴라예요. 보통 땅에서 많이 숨어서 굴을 파고 생활하기 때문에 관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거미를 입양을 해서 데려왔는데 맨날 땅속에 숨어 있으면 뭐 돌아다니는 것도 보고 싶고 먹이 먹는 것도 보고 싶은데 숨어 있으면 좀 재미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많이 돌아다니는 배성 타란툴라를 좀 입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온순해야 합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 보통 거미들은 대체로 사나워요. 사납지만 그 중에서도 온순한 거미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타란툴라들이나 이제 굴을 파고 생활하는 이제 버러우성을 지니는 타란툴라들은 성격이 매우 사납습니다. 사납기 때문에 좀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동 속도도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배성 타란툴라들이 좀 온순한 거미들이 많고요. 이동 속도도 좀 천천히 이동하는 거미들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배성 타란툴라로 입문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잘 먹고 잘 크고 잘 죽지 않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키우기 쉬워야 한다는 거죠. 일단은 타란툴라를 키우면서 제일 즐거운 재미가 뭘까요? 보람찰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 먹이 먹는 현상, 먹이 먹는 모습, 잘 먹어주고 이제 탈피하면서, 거미들은 탈피를 하거든요. 탈피하면서 이제 커지는 모습, 그런 모습에 좀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건강해서 뭐 가끔씩 관리를 잘 못해주더라도 잘 죽지 않고 클 수 있는 그런 삼박자가 주로 이루어지는 그런 거미면 좋겠죠? 잘 죽고 잘 크지 않는 거미라면 금방 질릴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해요. 이게 가격이 낮아야 한다. 가격이 낮아야 한다. 무슨 말이냐. 자,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미를 처음 키워오시잖아요. 타란툴라를 처음 키워서 사육 정보도 없고 사육 경험도 없고 뭐 이런저런 정보가 하나도 없는데 이제 사람들이 비싼 거미가 이쁘고 멋있다고 해서 자기도 혹 해서 입양을 했어요. 뭐 한 마리에 뭐 20만원, 30만원 하는 타란툴라 입양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뭐 사육자분의 부주의라든지 아니면 뭐 거미가 원래 좀 상태가 안 좋은 거미하고 죽었다 이러면 돈도 돈이고 본인도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처음에는 좀 저렴한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는 타란툴라를 입양해서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제가 생각하는 타란툴라를 이제 입문용으로 추천한 타란툴라들을 한 마리씩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셀몬 핑크 버디트라는 타란툴라입니다.
자, 이 타란툴라는 제가 별로 치면 다섯 개를 추천드립니다. 왜 다섯 개를 추천드리느냐? 일단 먹성이 좋아요. 굉장히 잘 먹습니다. 그리고 성장 속도도 빠른 편이에요. 그리고 강인합니다. 잘안 죽어요. 웬만하고 뭐 진짜 못 키우지 않는 이상 잘안 죽고요. 굉장히 크게 자라는 타란툴라예요. 이 셀먼 핑크 버디드발 라시오도라 소 이제 종인데 이 종들이 굉장히 크게 자랍니다. 다 크면 20cm는 일단 넘어가고요. 떡대도 보면 여기 지금 이 등갑이라는데 이게 지금 크죠? 이게 지금 다큰 성체인데 아마 다 크면 500원, 동전 크기 500원짜리가 넘어갈 거예요. 이런 떡대의 거미를 키우실 거면 제가 굉장히 추천합니다. 가격도 저렴해요. 이제 뭐이 거미는 다산종이어가지고 한 번에 알을 천몇 개씩 낳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해서 처음에 입양하실 때 키우기 좋습니다. 사진은 네이버 절사목 카페에서 퍼왔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바이아 스칼렛 버디터. 앞에 보여드린 셀먼 핑크 버디트랑 비슷해요. 이것도 추천 5개. 그리고 앞에랑 셀먼이랑 비슷합니다. 셀먼 핑크 버디트랑 똑같이 먹성 좋고, 성장 속도 좋고, 강인하고. 그리고 대형 타란툴라고 똑같습니다. 떡대거미 키울 거면 추천드리고요. 셀먼이랑 거의 비슷해요. 이제 다른 점이 뭐냐. 이 엉덩이 부분이, 아까 셀먼은 좀 검은색이었는데, 바이아는 좀 빨간색을 좀 띠는 특성을 지니거든요. 이게 좀 다릅니다. 두 종을 똑같은 라시오도라 속이고 키우면서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바이아 스칼렛 버디터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입양하셔서 키우시기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자이언트 화이트닝. 많이들 이제 선호하시고 찾는 타란툴라예요. 제가 다섯 개 추천드리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다리에 하얀 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타란툴라 치고 좀 이쁜 축에 속하는 거미예요. 입문종 타란툴라들이 보통 칙칙하고 검은색 거미들이 많은데 이 타란툴라는 이 하얀색 다리가 좀 매력이 부각이 돼서 이쁜 타란툴라입니다. 역시 대형 타란툴라로 자라고요. 이 떡대랑 이 하얀 다리 쪽에는 하얀 밴드까지 해서 두 가지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타란툴라입니다. 자, 다음으로 자이언트 골덴리. 자, 자이언트 골덴리. 이게 왜 나와? 이 색깔 아닌데? 이 색깔. 자, 이 거미는 제가 추천을 4개를 드렸어요. 왜 4개를 드렸냐? 일단 똑같아요. 앞에 타란툴라처럼 먹성 좋고 강인한데 대신 성장 속도가 조금 낮습니다. 느립니다. 조금 늦어요, 성장 속도가. 유체 때 크는 건 똑같은데 이제 아성체 사이즈부터는 조금씩 느려서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성장 속도를 커버하는 굉장히 온순한 타란툴라이기 때문에 온순하면서 먹이도 잘 먹고 강인한 타란툴라를 원한다면, 또 대형 타란툴라를 원한다면 골덴리 키워볼 만합니다. 전 추천드려요. 자, 다음으로 이거 안 넘어가? 자, 여기부터는 좀이 PPT 색상이 좀 다르죠? 자, 여기부터는 이제 타란툴라들이 조금 가격대가 있습니다. 처음 입문하시기에는 좀 가격대가 있는 편이에요. 자, 그린보틀 블루라고, 흔히 그린볼이라고 부르죠? 색깔이, 다리 색깔, 엉덩이 색깔, 등갑 색깔이 다 다릅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유체 대사이즈인데, 아성체로 넘어가면 다리, 엉덩이, 등갑 색깔이 다 달라요. 먹성 좋고, 강인하고, 성장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발색이 이뻐서 여자 매니아 분들한테도 인기가 많은 타란툴라고요.
일반적으로 매니아분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매물이 없어서 못 구합니다. 분양 글이 뜨면 바로바로 다들 입양에 가기 때문에 입양이가 좀 요즘 매물이 없어요. 그래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고요. 하지만 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입양해서 키우시기에 굉장히 후회 없는 그런 타란툴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거미줄도 치기 때문에 거미줄 치는 매력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팜포 메테우스 마스카라. 보시면은 이게 지금 유체 사이즈예요. 제가 키우고 있는 유체 사이즈인데, 추천은 매우 강추 5개. 왜냐? 먹성 좋고 강인하고 성장속도 빠르고 크기도 크게 큽니다. 대형 타란툴라에 속하고요. 일단 이 엉덩이가 엉대가 너무 이뻐요. 트림 무늬를 가지는데 이 유체 때만 그럽니다. 유체 때만 그러고 성체로 가면서 점점 이제 브라운색의 고급스러운 가죽 무늬를 띠게 되고요. 좀 개체 차이가 있지만 성장하면서 밝은 톤의 갈색을 지니는 마스카라가 있고 아니면 좀 어두운 톤을 지니는 마스카라로 이렇게 두 모플 해가지고 좀 나뉘게 됩니다. 이뻐요. 잘 크고 잘 먹고 키울만합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에 나와. 넘어가라. 자, 페루비아 플레인엄포. 흔히 오거티라고 부르죠? 자, 보시면 이거 제가 탈피하고 얼마 안 돼서 먹이를 준 사진이에요. 추천은 5개를 드립니다. 왜냐? 일단은 먹성 좋고 온순합니다. 겁이 좀 많아요, 거미가. 보면 이렇게 엉덩이를 위로 올려가 있죠? 이게 위협을 받으면 엉덩이를 이렇게 위로 올리는데 이때 제가 사진 찍는다고 사육통 뚜껑을 열었더니 이렇게 엉덩이를 올려. 이게 좀 신기해서 찍어본 겁니다. 성장 속도도 괜찮고요. 좀 겁이 많고 온순합니다. 겁이 많고 온순하고 이제 이 복숭아 같은 엉덩이 이제 이게 좀 유체하고 이제 막 아성체 넘어가는 상태라 좀 분홍 색깔이 좀덜 나왔는데 다 크면은 이 엉덩이 색깔이 핑크빛으로 굉장히 진해집니다. 그 엉덩이가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가격대도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키울만 합니다.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자, 마지막 타란툴라는 앞에 보여드린 타란툴라에 비해서 좀 크기가 작아요. 과테말라 타이거럼프라고 흔히 과타럼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 엉덩이에 호랑이 무늬가 굉장히 매력적인 타란툴라입니다. 근데 제가 추천은 4개를 줬어요. 왜 4개를 줬냐? 목성도 좋지만 성장속도 좋은데 왜 4개냐? 좀 작아요. 소형 타란툴라라서 다 컸을 때 크기가 8cm에서 10cm 정도밖에 안 크는 소형 타란툴라입니다. 하지만 그걸 커버해주는 아담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큰 타란툴라가 부담스럽다. 자기는 좀 아담아담하고 귀여운 거미를 키우고 싶다 싶으면은 이 과테말라 타이거럼프를 키우시는 거를 전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뭐 이게 제가 키워보면서 저도 입문 종 거미들을 많이 키우고 있고 그중에서 제가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절지 타란툴라 키우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거미는 이렇게 9가지를 좀 뽑아봤어요. 뭐제 말이 맞고 틀릴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거미들 키우면 부담 없이 무리 없이 키울 수 있다는 거. 뭐 처음 입문하시는데 뭐 지구 타이거 있죠? 지구 타이거, 어스 타이거 이 종류는 입문하실 때 키우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너무 빠르고 사나워요. 지구 타이거, 어스 타이거 이 류는 키우시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어셈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격은 저렴한데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르고 빨랐기 때문에 추천되지 않고요. 또 뭐가 있을까? 자, 버로성. 버로성, 바분류. 바분류도 추천드리지 않고요. 버로하면 재미가 없어요. 뭐 가끔가다 먹이 먹어서 이쁠 수는 있는데 어쩌다 합니다. 어쩌다 숨어있어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입문하시는 분들 굉장히 재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나무성, 오너멘탈류, 뭐 푸샤류, 그 다음에 뭐또뭐 있을까? 흔히 요즘 많이 입양하시죠? 안틸레스 핑크토라고, 이렇게 입양하시는데, 이 정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나무성 사나토라들이 대체로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사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 안틸레스 핑크토는 많이들 이제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잘 없는데, 그래서 많이들 입양을 또 귀하니까 입양을 하는데,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순합니다. 뭐 나무성 중에서 순하고 색깔이 이쁜데, 사육이 좀 까다롭습니다. 저 뭐야, 잘 죽을 확률이 높아요. 유채 때좀 폐사 확률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가 완전 싸진 않거든요. 가격대가 좀 유채에서 한 3만 원대 형성되어 있는 유채예요. 근데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3만 원대 좀 부담될 수 있잖아요.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죽으면 또 마음이 아프니까 처음에는 좀 강인한 종류를 좀 키우시고 대성 타란툴라 좀 위주로 키우시고 나중에 좀어나 다른 타란툴라 속도 좀 키워보고 싶고 뭐 버로성도 키워보고 싶고 나무성도 키워보고 싶다 그러면 처음에 무리하지 마시고 한두 마리 두세 마리로 시작하셔서 키워보시다가 괜찮은데 키워볼 만하겠는데 싶으면 뭐더 늘리고 싶으시면 늘리시고 그러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저의 간단한가요? 간단하면서도 지극히 개인적인 입문 탈환 설명이었고요. 영상 오늘이 좀 영상 좀 기네요. 영상 긴데 좀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좀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영상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